겨울이 워낙 길었는데 이제 봄 날씨가 완연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갤러리 큐레이터 김유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전시 오픈식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가나 아트파크 22년 제주 작가 레지던시 제2아뜰리에 결과 보고 전 오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전시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미술 작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 22년부터 제주 갤러리 운영과 함께 수도권 레지던시 파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시 활동 장소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가나 아트파크 이 아뜰리에이며 첫 공모에 선정된 작가분이 지금 여기 계신 문은주 승용 현덕식 작가님입니다. 이번 전시는 세 작가가 레지던시 기간 동안 작업한 성과를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럼 이번 전시에 참석해주신 내빈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 정원태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변영근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손재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가나아트 제2아뜰리에 남궁준호 총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달진 미술연구소 김달진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트코리아 방송 김한정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희 선생님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신 작가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 이 공간에 전시되어 있는 얼음이 녹아서 흐르는 모습을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의 형상으로 표현한 유시도 시리즈의 선생님이신 시리즈를 작품화하신 이제 현덕식 작가님이십니다. 오른쪽 갤러리 위에서 사회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설치 작품으로 전시하신 정승현 선생님이 지금 조금 늦으신다고 하셔서 다음 끝나갈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순환되고 있는 이미지를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재가공하는 작업을 하는 문은주 선생님이 얼마 전에 출산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부모님께서 대신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달진 미술연구소 김달진 관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달진입니다. 사실 오늘 이 전시 촬영하고 관련돼서 제가 여기를 왔고요. 축사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축사를 부탁을 받아서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요번에 제가 1월 29일부터 27일간 제주도 한달 살기를 사실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주에 지금 그것이 아주 그냥 눈에 뭐 그대로 살아있고요. 사실 뭐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제주 한달 살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랬는데, 하여튼 결단을 내려서 거기를 갔었고요. 제주 가서 재미있었습니다. 서귀포, 1100도로 있는데 어떤 리조트에 있었고요. 서귀포 국민체육센터를 가서 헬스까지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도민이 됐었던 그런 기분이고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서귀포 주민? 국민체육센터가 아니고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어서 저는, 야, 여기 제주가 온 국민을 이렇게 포용하고 자, 이런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좋았고요. 또 제주 간 김에 사실 뭐 쉬러 갔는데 제가 유튜브를 22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뭐 미술계에 계신 분들은 다잘 알겠지만 또 처음 뵙는 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81년부터 96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 있으면서 자료실이라든지 아카이브를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위에 지금 가나아트센터에서 5년 10개월인가 6년간 자료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의 그런 인연도 깊고 그래서 여기는 항상 강아를 드나들면서 여기 뭐 약간 내 집 같은 아주 친근한 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처음에 건물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그 과정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몇 년 사이에 지금 1, 2층은 이제 강아가 운영하고 나머지는 지역의 이런 뭐 미술관에서 하는 어떤 갤러리 아니면 지역의 미협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입주되어 있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 인사트 센터가 또 서울 중앙에 가장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또 메카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는 이런 공간에 제주 갤러리가 작년에 또 여기 입점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면 한국에 생긴 건 축하드리고요. 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레지던시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이 결과물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 세 명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그 결과가 좋아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가서 뭐 뉴제주일보에 인터뷰까지 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또 이쪽에 뭐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제주 저지마을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표하는 거하고 실제 거기 가서 거주하는 작가들하고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소기의 목적 달성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주의 어떤 거 땅을 좀 작가들한테 이렇게 좀 싸게 분양을 했고 거기 지어서 또 작가들이 거주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해놓고 또 일본 뭐 서울의 중심으로 해야 이런 문제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인프라를 좀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더 기반이 다져질 때까지는 더 어떤 지원과 이런 것을 해서 어쨌든 같은 거기에 있는 이런 문제라고 어떤 그 시너지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야지 제주 저지 마을이 처음에 했었던 것보다 목적 달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지금은 저는 그 문화예술이 어떤 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지금은 어떤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일일이 다 작가를 뭐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뭐 이활정 선생이라든지 김보희 선생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번에 가서 미술관도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아르비르 미술관 지금 이제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실 것 같아요. 거기도 갔고 김태과 미술관도 갔고 제가 안 가본 곳을 곳곳이 찾아다녔어요. 뭐 어떤 작가를 만났는데 뭐 유희종이라는 작가는 제주에 온 지가 10년이 됐고 또 정영준이라는 작가 서귀포 그러니까 이런 서울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이 최근에는 제주도로 다시 내려가서 정착하면서 이게 이제 서울과 제주의 어떤 거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어떤 제주 미술에 대한 활성화 이런 거고 또 추가로 좀 말씀드린다면 이런 지원에 대한 거가 결과가 바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에는 도나 또 이런 데에서는 그게 어떤 빠른 성과 이런 것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기에 그런 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또 서울에 많은 관계자라든지 작가들이 드나들면서 또 제주 작가라든지 각 지역의 작가들도 관심 있게 보고 또 그런 게 연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성과를 빠르게 얻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년간 수고하신 분들의 이런 전시 축하드리고요. 또 앞으로 제주 갤러리, 제주 문화 예술 정책이 더 활성화돼서 또 다른 도나 이런 데 어떤 더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전시회 준비를 위해서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세 분의 작가님들을 대표해서 현덕식 작가님 인사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덕식 작가입니다. 오늘 저희가 1년 동안 이 레지던시에 들어와서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그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모든 그 관계자분들께 우선 진심으로 작가들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레지던시를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작가 3명이 작품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레지던시 사업은 작가에게 창작 공간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다양한 미술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에게도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그리고 독창적인 작품 간의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점이 소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인 지점인데요. 그렇기에 이번 전시가 더욱 의미 있는 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3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오픈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